하나님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단자들이 아니라 자리만 지킨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만 단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과 자세와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전에 이르던 모든 저주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던 모든 악한 습관들이 더거니 서서히 변해가고 아름답게 굳어져가고 만들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들로 바꿔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로 그렇게 모여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계가
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충심과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더 높이 된 채로 주여 내 몸을 듣고 성소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주여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9월 셋째 주 매월 성교 주일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성도님들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우리 시간 주보음의 마지막 뒷편을 참고하면서 교회 소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셋째 주이면서 매월 성교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제17주입니다. 다음 주는 2021년 9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18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예배는 중고 청년부 주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예배에 힘쓰십시다. 코로나의 단계가 4단계로 29명 미만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오니 정해진 대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을 화요일, 금요일 진행합니다. 화요일은 오후 1시 30분, 금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구역장 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호산나 분이엘 주간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됩니다. 9월달 세부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과 나와의 막힌 재회담을 허물고 다시 뜨거운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리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간에 복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성서 연구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다시 세우는 주기도문 강의로 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십니다. 다니엘 21일 작정 미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열매 맺는 가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회의 계획과 집회들은 코로나19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금식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에 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리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의 재물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절 예배문이 필요한 분들은 뒤에 비치되었으니 가져가시길 바라고 문의사항은 윤민우 전도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연회 목회계획 세미나가 10월 4일에서 7일 3박 4일 동안 속초 델피노에서 있습니다. 성전 건축 진행사항 보고드립니다. 전체 공정률은 85%이며 성전 공사 마무리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림비전 2021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를 표어로 정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2021년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차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비품 선고 차량 헌금 작정 안내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2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비품 선구 차량 헌금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니
9월 달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비품과 성과 차량 헌금을 작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작정하여 작정서를 헌금함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정서는 오늘서부터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은 작정서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문은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랄 특별 헌금 그 세부 내역을 저쪽에 했다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저 위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위에 줄에 있는 거 세 장이 비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니까요. 보시고 예, 여러분 작정해 주셔서 여러분 가급적 빨리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식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름 좀 적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끼도 좋고요.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런 제목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조건을 거셨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보셔서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놀랍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언약인데 그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외국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면 이것을 통해서 불완전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 여기시고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 문제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는다는 이 언약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내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난데 나를 믿음을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흠이 없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이 할례 언약은 불완전한 우리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구원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 후에 이삭을 주시고 백세의 이삭을 주시면서 기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너를 열국의 아비를 삼는다는 말이 하나의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그 언약은 할례 언약이었죠.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체결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 되고 베냐민 지파고 뭐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본질 속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한 것처럼 이 할례를 표면적으로 받은 게 진짜 할례의 비밀이 아니라 이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할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친히 할례 받았고 그랬는데 그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 되는 기적과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바울이 이제는 그가 체험하고 보니까 아, 이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증거한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잘 세워가고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우리 속에 행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는 말씀 드렸어요. 할례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은혜고 또한 십자가의 흔적이다. 고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프고 주님이 십자가 때문에 아픈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할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복음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고요. 강도가 지옥가야 마땅할 여러분 죄인인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피를 짜면서 고통 속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며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다는 이 천국의 소망을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할례 받는 사람처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아픔의 흔적을 통해 주님의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서 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우리 모든 은혜가 저로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진한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마음의 할례도 필요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과 회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할례를 받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영적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특별한 관계가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좀 다른데요. 가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가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는 내가 너를 알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 속에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사고칠까봐 더 죄질까봐 죄의 소원이 되게 있다. 동생 죽일 소원이 되게 있다. 동생을 죽일 마음을 사탄이가 줬다. 사단이 너를 죄로 사로잡고 있다. 너 지금도 이 죄 다스리지 못하면 너 망한다. 예, 이것 때문에 예배는 실패됐지만 가인이 불쌍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사탄에 붙들리고 결박당하는 가인이 불쌍해서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다 달라요. 우리가 죄짓고 정말 그래서 주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이제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만남 은혜의 만남 이것은 단순히 만났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당신을 주님께 특별한 관계로 보시겠다고 하는 의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실 때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교회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 자유롭게 회개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때로는 힘쓰고 애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만나주시면 그때는 주님이 그래 내가 이제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너 예수님 살아계셔? 너 만나봤어?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내가 만난 증거도 만난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나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만나지고 예배해도 안 만나지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찾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씩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예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희미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믿음도 부족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를 경험한 간증도 없었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 시간에도 주님 여기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박수 세 번 시작. 한두 명이 좋은데 여기 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시면 안 돼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게 영이신 주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이 주님 만나길 원하는 사모함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찬양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 오늘도 찬양하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면 때로는 성경 봉독하다가 울어버려. 설교하다가 울어버려. 참 예배마다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팍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요 신앙이 타성에 젖어지니까요 주님 만나는 게 사라져. 임재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도 사라지고 무섭습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특별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석가모니를 만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를 만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만나친다는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만나집니다. 어떤 분들 가끔 이런 질문이 목사님 만나면 어때요 느낌이? 여기 봐요. 여기. 예. 강 집사님 뒤에가 누구요? 경연이구나. 경연이 여기 보내. 나를 보면 좋은데 여기를 보내. 자, 예,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냐?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아, 내가 주님께 용서 받았구나 하는 행복이 있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구나 하는 기쁨이 있고요. 감춰진 보물이 발견된 것 같이 예,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이 한없이 슬프고 감동돼서 막 회개의 눈물이 나는데도 울면서 좋은 거야. 그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 예,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를 오래전부터 너무나 사랑해 오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모세가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일하자고 해도 나는 말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거절하고 하던 모세가요, 하나님을 떨기라면서 만남을 부터 첫 번째 만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또 만나고 만나면서 모세가 정말 그의 모습이 인품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혈기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예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예, 여러분 영적인 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 이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은 몰라요. 좋아하는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싹트고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만 하고 마음만 불타오르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것과 진짜 딱 만나가지고 좋은 만남 속에서 그래 사귀자 해갖고 진짜 제대로 된 만남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 주님이 그래 너와 나와 사귀자 하고 주님이 딱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너와 나와는 오늘부터 일일이다. 특별한 관계가 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혹시라도 내게 없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좀 이따가 제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할례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할례가 내 안에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잘라낼 것을 잘라내시고 고통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 속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표피를 베어서 구별된 존재로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놓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내 것 아이 찜찍어 놓고 표시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도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가
그래도 에서보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기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설교는 들어왔지만 십일조 신앙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십일조를 온전히 못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장자권을 얻고 나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가 베델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래도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대로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십일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며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비록 홀로서기였지만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배경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전에는 주님을 못 만났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야복강에서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베델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 계셨네 하고 만난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복강은 내가 위기와 절망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베델처럼 만나는 주님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서 요처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주님은 만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야복강에서 환난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관계가 혈종돼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아니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야곱의 인생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도 99세에 나타나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여기시는 특별한 관계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신앙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좀 만납시다. 시작. 이번에는 진짜 만납시다. 진짜를 길게 하셔야 돼. 시작. 정말 연주팀도 그렇고 모두 다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와 그냥 함께 하신다 막연히 그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크고 비밀한 일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다윗도요 들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 만남과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특별한 관계를 하시려고 기름 부으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요. 사울에게 악신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나가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더 강력한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이 영적인 할례라는 말은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거듭나는 변화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전의 모습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을 만날 때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갈이가 어려움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녀에게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갈이가 만나고 또 한 번 그러면서 네 주인에게 사라에게 가서 순종해라 순복하라 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내쫓김 받았을 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방송되고 가면 울을 때 그냥 울음이 아니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지요. 그를 울 때 주님이 또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하갈이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물이 보이게 하시고 예 정말 그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탁 놀랍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갈이도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비록 하인인데도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야곱도 하나님 만나면서 특별한 관계가 됐고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동방에서 최고의 여러분, 의인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할례, 마음의 할례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갖고 살았어요. 그래도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자녀를 걷어가고 물질을 걷어가고 건강을 걷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터지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 할 때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욥의 인생에 있었던 어두움이 주님을 만나면서 특별한 관계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는 예 그의 삶에 강력한 빛의 삶이 시작되고 저주의 질병의 저주도 떠나가고 그의 삶이 신기할 만큼 회복돼가지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할례는 안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 영적인 할례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 달라졌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는 영적인 할례를 통해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더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발전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작을 좀 세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사모해서 장자권을 예, 여러분 얻으려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인간적인 고난과 쫓김과 외면과 예, 이런 모든 십자가를 마다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그때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그 길은 고독하고 쫓겨가는 신세, 고독한 신세, 두려움이 있는 신세였지만 그 베델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힘들어도요.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데, 자 권사님 여기 봐요. 예, 저를 봐요, 저를. 예.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베델의 만남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환난 날에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효력이 전에 그냥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와는 다르게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 만나지는 거예요. 기도원 가도 안 만나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쭈여 자꾸 그랬어요. 한동안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신앙생활은 참 나는 목사님 될 사람인데 뭐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고 하나님 만난 확신도 없고 나는 뭐냐 도대체.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정말 저녁으로 와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안 만나졌기 때문에 쉽게 못 만나서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하던 것이 내 삶에 젖어졌던 것 같아요.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면은 맨날 무슨 기도했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반, 주여 반. 기도 내용은 뭐냐, 뭐 하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이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기도의 오직 초점은 그거였어. 그래서 늘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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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주님을 만나면 놀랍게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1호3을 통해서 1호3의 기적 물고기 되는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보면 만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랑 또다시 좀 다른 부분이 여러분 이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도 받고 자기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어도 무능한 존재의 베드로 믿음 없다고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영적인 할례가 그 속에서 일어나면서 베드로는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수많은 사람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 읊어보세요.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주님은 만나집니다. 석가는 안 만나져도 주님은 영이시요 살아계시요 만나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십니까?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교회 왔다고 만나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 50년, 100년 전에는 이기풍 같은 그런 깡패도 김익두 같은 깡패도 교회 문 여러분 문자락만 열고 들어갔다가 진짜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나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약속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시편 32편 6절 한번 띄워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32편 6절. 자, 자 이걸 잘 보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라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 유세비오스가 이런 원어를 갖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찾는.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고넬료가 나와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선사를 통해 먼저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예 절 유대인의 절기였어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 맥주절인 거죠. 초막절 맥주절 예, 맥주절이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술 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술 챈 게 아니라 요엘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은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32절 2장 이제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온다고 기대가. 아무 때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건한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엎드리는 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오냐. 주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근데 만약에 호손이에게 주님이, 주님, 호손이가 막 기도를 해요.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막. 주님이, 진짜 기도하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만나줘야겠다. 이번 돌아오는 부흥성회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정했어. 근데 기회가 온 거야. 근데 목사님 저 그때 저기 휴가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기회 놓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경건함이 있으면 뭐가 오냐? 주님 만날 기회가 있고 경건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안 돼요. 주님 만나지는 거는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진심으로 예배 그냥 건성 말고 주님 만나기 원한다는 진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만날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 그 기회를 잡아서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지는 거야. 만나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돼.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해도 위기가 오고 절망이 와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도 와서 그냥 멍하니 졸다 가지 마시고 그냥 졸라 오는 예배가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목사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여기 예배드리고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영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는 이 갈급함과 갈증이 오 예배를 또 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증으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줘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승훈이가 아빠를 찾았대. 이놈이 어쩐 일이오? 나를 이렇게 찾았어? 아이고 그래도 아빠를 생각하나 보네. 갔더니 잘 얘기 듣다 보니까 게임을 하도록 자기를 허락해 주는데 엄마는 못하겠으니까 나보고 허락을 맡으려고 게임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린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아 왜 돈이요 주님 자식이요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거 물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해서 주님은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 좀 찾아 너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지 맺자 언약을 좀 세결하자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주님은 안 찾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 만날 때 다른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얼굴 보기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돼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 사모했을 때 그렇게 저녁으로 가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이 기도하면 울음을 주셔요. 임재를 주셔요.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흐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울어가면서 기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주 만나는 거야 자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돈을 찾지 말고 명예를 찾지 말고 쾌락을 찾지 말고 나의 육신의 전형적인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주님 찾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진짜 주님을 찾고 있냐고요. 얼마만큼 주님 만나길 원하는 마음 갖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도 그냥 반주만 하고 교회 와도 그냥 봉사만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이 없어. 내가 봉사하고 갔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형식화되고 의무화되는 신앙생활.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내를 만나고 100일도 안 돼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유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들을 너무나 기가 막힌 응답들을 서로가 느끼고 받고 해가지고 예. 뭐 장모님이 환상으로 제가 그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 이게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갖고 사실은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갖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만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됐고 마음의 평강 속에 확신 속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100일쯤 이제 100일 안 돼서 50일쯤 지나면서 진짜 마음이 열려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만나서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사랑이 싹 트다가 결혼 폐물 준비하고 뭐 일 때문에 걱정하고 일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관심이 점점 굳어지더라고. 이 얘기하면 제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기도 주님이 이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금요 집회 때 영광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 야, 너 왜 이렇게 능력받고 싶으니 너 목회 자르려고 나는 그것보다 너가 기도하면서도 너가 나를 구하지 않고 너가 나를 찾고 나에게 관심이 아니라 나를 통한 뭔가 혜택을 원해서 네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니 나는 그게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해 관심 좀 갖기 원한다는 이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깊이는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건 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 그러면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만나지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는데 신약은 얼마나 더 잘 만나집니까? 성령으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만난 다음엔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다음엔 돌아오게 한다.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거 예레미야가 너희가 죄져서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된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지고 주님과 만나지면 주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특별한 관계가 돼서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도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경건한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면 우리 인생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하나님을 찾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는 환난 중에 주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런 확신과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겉으로는 목사님 부인이요 겉으로는 장로님이요 직분은 많이 갖고 하나님과 근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는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 없이 그냥 아유 나는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같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 지금도 사라 같은 신앙이 있어. 사라 같은 신앙. 그러나 우리는 사라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하갈일지라도 내 지금의 지위가 하갈같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배경되는 이런 우리가 돼갖고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돼서 그 다음 년도 100살이 되자마자 1년 뒤에 아들을 탁 기적같이 나는 기적같은 은혜와 선물은 주님과 기적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면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거 비밀한 복은 관계가 먼저 바뀌어야 돼. 아멘. 아멘. 관계가 바뀌어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더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 우리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의 배경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여러분 막 피곤해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도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실패하고 말씀에 실패하고 주님 만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 중에는 아마 절반 이상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특별한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여러분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 흐지부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이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아내는 거 그냥 아니요. 주님 만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예, 성경의 에스겔서도 18장 19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 주의 말씀을 쫓고 행하면 이전에 있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어요. 간증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후에 믿음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전에 행했던 그 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됐던 이것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할 때도 히스기야가 잘한 모든 의를 그의 교만함과 그의 불의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지만 그가 밧세베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해서 그 죄가 점점점 욕심이 인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게 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절망적인 신앙이 있는데도 방치한 겁니다. 그러다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고 나서 그가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믿음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물론 조금 죄졌다고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된 것처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처럼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서는 떠나지는 않아요. 끝까지 중보하시지만 떠난 것처럼 방언받고 성령받고 주님을 과거에 만났는데 방언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예배도 무너지는 그런 신앙들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것도 희미해서 하나님이 희미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라. 자, 이것은 자 19절에 보면 부모님이 잘못한 죄를 졌어요. 뭐 그런 죄를 졌어도 그 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행하면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 아들이 부모님이 뭐 그 조상이 잘못된 게 많아도 그 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살고 살겠다는 거예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22절 계속 읽어요.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려. 행한이죠.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행함입니다. 행한 공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것들이 하나도 그의 의의를 쫓아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23절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지금껏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이전껏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게 여겨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던 이것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게 희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것도 베델의 만남이 있고 야복강의 만남이 있대 있죠. 예, 정말 베델에서 만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희미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언약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부분과 자, 이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좀 아까 한번 주님 만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할까 봐 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반석의 믿음이 되라. 자, 이거 하나를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대부분 신앙이 지금 2번까지일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1번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는 사람 1번이죠. 1번들이 그래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선명하게 나타나요. 대부분은 2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3번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대신 초강력이다, 초강력.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석의 믿음인데요. 이 방법이 뭐냐? 반석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반석이란 말은 바위란 뜻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 반석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8절 다시 띄워주세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만 이런 권세가 있대. 교황만 구원을 받게도 하고 지옥 가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 문을 어떤 사람은 너는 구원받아 갔다. 왜냐? 잘생겨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황만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성경적인 얘기고 꼭 유대인 같은 발상이고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이것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모나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에요.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배워서 한 거 아니다.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1호3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묵상할 때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했던 호칭이 주여로 바뀌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펑펑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 베드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요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죠. 페트로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 하면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뭐 집은 반석에 세우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은 이 반석 이 베드로 같은 단어인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울이니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세워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믿음은 여전히 반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줄 만큼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시몬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 시몬의 믿음.
예, 흔들리는 믿음은 주님 교회를 세워주지도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닭집사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예? 그 집사님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흔들리죠.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저대로 아는 것이 믿음인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게 하신 믿음. 이게 참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어요. 참믿음이에요. 그런데 참믿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안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죠. 그 이름대로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갈대의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뭐 성경에 뭐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우리 이겨요? 잘 이깁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흔들리는 믿음 돼서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반석의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 순교당했죠.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반석의 믿음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었다고요.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석의 믿음이 세워질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다시 한번 18절 띄워 주세요. 18절.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18절 띄우기 어려운가요? 예.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세우냐?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반석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반석의 믿음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교회 세워지면 특징이 뭐냐? 1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려고, 여기 이해자 성도님, 여기 좀 깨줘요. 여기 봐요, 여기, 여기. 저를 봐요. 졸지 말고. 예.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집사님 넘어뜨려야지. 내가, 응? 예. 신의를 넘어뜨려야지. 내가 호손이를 넘어뜨려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다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쉽지 않은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는 뭐에 달렸냐? 반석의 믿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반석의 믿음이 되면 주님이 일단 주님 교회 세워져. 주님 교회 세워지면 이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마귀가 이기려고 해봤자 못 이겨.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리고 뭣도 주는입니까? 예,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불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어둠과 절망과 악한 권세의 다스림이 충만하여 속이는 놈이 이 땅을 지배했어요. 고통과 눈물과 애통이 많았어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열리니까 안진맥이 일어나고 막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도 반석의 믿음이 되면 주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능력과 천국의 힘을 이 땅에서 끌어쓸 수 있는데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려.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힘을 끌어열고 만일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요. 힘들어.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돈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천국에 무제한이 있는 천국을 열 수 있고 천국을 열어서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 매고 풀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무능한 베드로였습니다. 어렸을 때 책망받는 베드로였습니다. 귀신을 쫓지 못해서 쩔쩔매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초월할 수 없고 내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기에 순종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성령을 위해 순종하며 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가 됩니까? 반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반석의 믿음을 주신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잡은 믿음은 내가 놓으면은 얼마든지 떨어져 나가요. 그죠?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믿은 신앙은 내가 잡지 못하고 코로나를 환경 때 못 잡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반석의 믿음은 놔도 주님이 잡아주는 것 똑같아. 놔도 놔지는 게 아니야. 반석의 믿음은요, 그래서 순교는 누가 하느냐? 변하는 믿음이 순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의 믿음이 순교하고 이 반석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고 싶어 내 속에서 저주를 못해. 성령으로 말하는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하면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제가 가끔가다 충청도 사투리 나오죠. 충청도 살아서 그래요. 수십 년 살아서.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설교하지만 설교 때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말 말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오늘 여기 강단에만 서갖고 밖에서 살 때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여기서 갖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조금 말하다 보면 내 거 나와요. 내 거. 성령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성의 믿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반석의 믿음을 주세요. 반석의 믿음이 주시면 주님 교회가 딱 세워져.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그걸 못 이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기도에서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어져. 풀면 풀려져. 이은희 권사님 눈 뜨면 좋겠네. 예. 엄청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반석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예, 것을 만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고 어렵지만 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비밀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반석의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이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되고 주님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되 능력 있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대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 3번은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고 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어떻게 이렇게 모두 위에 걸어가며 순교할 수 있냐?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도 순교할 수 있는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이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세상 앞에 유혹이 오면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십자가 지구라도 가겠다는 영적인 힘과 이것은 반석의 믿음이 되지 않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주님과 언약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또한 능력의 할례를 통한 아름다운 특별한 관계로 주님이 여기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정말 내가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진한 관계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한번 만났다는 일회성이 아니라 주님과 이 관계를 잘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진한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갈렙도 아낫자손을 접으시는 그 연세 85세 믿음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믿음의 편에 주님 편에 서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특별하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게 마음속에 이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나안 땅에 갔던 참 믿음처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순종하여서 나 자신을 드린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참 믿음처럼 야곱이 목숨 걸고 사모하며 주님의 복을 받아냈던 그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것처럼 바울이 주를 위해 만물이 찢기처럼 될 때까지 성령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긴 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뭐 이러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휴 권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없어요. 나는 다 평안해요. 내가 볼 때는 당신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지금은 평안하니까 모르지만 귀신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성경에 뭐 바울처럼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보다는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역사들이 좀 선명하게 좀 나타나서 내 인생이 정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힘들지만 더 순종하고 힘들지만 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종이 되고 만물이 찢기까지 되어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고 사명이기 때문도 있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역사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반석의 믿음은 자 수비나 핸드폰 보지 말고 제가 졸로 가면서 핸드폰 보네. 여기 있어요. 핸드폰 안 보고 여기 아이패드 보는 우리 친구들과 달라서 좋다고 했더니 여기는 이제 아이패드 안 보잖아. 근데 여기서는 핸드폰 보네. 왜 그런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응. 빨리 와. 자, 말씀이 끊기면 안 돼요. 말씀을 좀 제대로 들으려고 좀 한번 마음을 좀 열고 들으려고 좀 해봐요. 이 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이 전혀 뭔 소리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철로 없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픈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희귀병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속으로 참 영적 세계 모르고 당신 지금 평안한 것 같지? 이 악한 권세가 한번 휘어잡으면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이길 수 있는 이거 없으면 와로로 무너집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마귀가 바울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을 수많이 공격했지만 바울이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없으면요, 그냥 무너지고 끝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해요. 대만의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냥 믿는 마음의 할례로 끝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어려움 만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믿질 않아. 에휴, 그건 병원 가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암 걸리면 아, 어쩔 수 없지. 귀신 역사가 역사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럼 끝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오. 아,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여지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지잖아요. 이런 역사할 때 불가능을 초월하고 아멘.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이야 백세의 이삭을 낳잖아요. 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뤄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나 하나의 인생 개인 인생으로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심을 통해서 바꿔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역사 아니어도 그냥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하다고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은 나 하나의 삶이야. 육신의 그냥 개인적인 삶이고 하나님 개입이 없는 삶.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물으실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볼 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흔적이 없다. 너 언제 나를 찾아서 응답받은 게 있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있냐? 너는 나와 함께 산 흔적이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다고 믿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예,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 일들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악한 어둠의 권세, 결박의 권세, 절망하게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흔적들로 가득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부르실 때 야, 내가 너를 한다.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 주님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에서 이제는 영적인 할례로 주님을 만남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할례를 통해서 끝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반석의 믿음이 돼서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내 삶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확실한 증거들을 더 많이 더 힘있게 경험하면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만든 수많은 수렁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힘으로 뚫고 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석의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한번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 뭔가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바꿔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해도 주님이 등을 돌려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도 어려움 중에 법궤를 메고 나가도 저요 고난당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특별하게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단순히 얼마나 누렸냐 안 누렸냐를 떠나서 이것이 구원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반석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더 진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멸류관으로 생명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 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 가슴에 대신 채로 두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수준인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언약 안으로 나오라 언약의 배반자가 되지 말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 원한다 내게 줄 것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지금도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관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되고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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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아버지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아버지 초라한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반석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반석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또한 능력의 할례를 통해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아버지 관계를 형성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강력으로, 주강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모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삶의 연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여 기쁨과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가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룻과같이 주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희미해지는 신앙생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의 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석의 믿음은 전국의 열쇠를 받고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도 그런 관계를 얻어서 이 험한 세대를,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모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희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나타나심을 알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에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택하지 않고 정욕적으로 죄와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리고도 통곡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이 희미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서 찾아오시고 또 아버지 야복까지 기도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만 더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희미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도 희미해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도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희미해서 나중에는 쭉정이로 변질될까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반석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악한 음부의 권세가, 더러운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원수의 계획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기쁨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신앙이 종교인처럼 하나님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멀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권세와 그런 모든 모습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물질이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간 말씀도 함께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과림께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성전 건축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